이번에는 단어의 한자의 짜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어의 구성을 볼 것 같으면 첫째가 주어 플러스 수라. 이걸 보통 우리는 1, 2 구조라고 합니다. 그대로 앞에서 뒤로 해석해 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 이게 A면 이게 B면 A가 B이다. A는 B하다. 이런 형태로 만들어진 글자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 것 같으면은 자 이렇게 되면 그대로 주어. 주어는 능가 이로 보통 많이 해석을 하죠. 그래서 산은 높다. 뭐 산이 높다.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자 물은 길다. 이제 꽃이 열렸다. 열 개짜인데 이제 꽃이 열렸다는 것은 꽃이 피었다는 의미겠죠. 꽃이 피었다. 자 봄이 왔다. 이런 식으로 A는 B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걸 갖다가 이제 주어 플러스 수로. 그 다음에 두 번째 형태는 수로 목적어의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2:1 구조라 하겠습니다. 2:1 구조. 번호 숫자, 쓰여진 숫자대로 이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2가 앞에 나왔으니까는 이거는 B를 A 하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적어가 되면은 보통 을을이 을을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따른 단어를 볼까요? 애국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면 나라를 사랑하다. 또 하나 살펴볼까요? 자 독서 독서라는 말도 많이 들어봤죠? 자 독서 글서자 또는 책서자. 자 독서는 책을 읽다 글을 읽다 이렇게 되겠죠? 다음에 수학 한다면은 요거는 이제 따글수 이제 학문을 뜻하겠죠? 학문 배움 학문을 닦다. 또 하나서 살펴볼까요? 경전 밭을 갈다. 밭갈경이죠 이거는 밭전자고 밭을 가다. 이러한 구조를 갖다가 우리는 술목구조 수로와 목적어의 관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는 수로와 보어의 관계가 되겠습니다. 아까는 여기 을룰로 해석이 됐고 여기는 능가이로 해석이 됐고 보어는 머뭇에 해당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B에 A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것도 많이 들어본 단어죠. 등산. 등산하면은 이게 오를 뜻자입니다. 그래서 산에 오르다. 여기서는 학문이 아니고 학교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입학 그러면은 학교에 들어가다. 자, 보국 그러면은 나라에 보답하다. 출전 그러면은 전쟁터에 나가다. 뭐 이런 식으로 수로 보호의 구성관계는 뭐뭇에 뭐뭇하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가장 많이 쓰이는 형태 수식관계입니다. 수식관계. 자 수식관계에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하겠습니다. 첫째가 A하는 B 또 뭐 A하는 B의 형태로 해석되는 그래서 주로 형용사 플러스 명사나 동사 플러스 명사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고산 그러면은 높다 낮다 뭐 이런 형용사가 되겠죠. 그래서 저렇게 되면은 아까는 상고 했을 때랑 해석이 달라지겠죠. 아까 상고 할 때는 주어 플러스 수로 형태가 돼서 산이 높다 그랬는데 여기는 수식관계니까 높은 산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청수하면은 탁수. 청수는 맑고 깨끗한 물, 탁수는 흐리고
좀 오염된 더러운 물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청수하면 맑은 물, 그죠? 탁수하면 흐린 물. 예, 이와 같이 이제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동사는 자, 흐르다 하면 이거는 물이 흘러가는 거죠. 그러니까는 동사가 되겠죠. 동사가 되니까는 뭐뭐 하는 해가지고 흐르는 물, 수류하면은 물이 흘러간다 이렇게 문장으로 되는데 여기서는 흐르는 물. 그다음에 명조하면은 이게 울다죠, 울명자. 그러면은 조명하면 새가 울다인데 이제 명조하면 우는 새 이렇게 되겠죠, 우는 새.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단어 구성되는 것을 우리는 수식 구조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뭐뭐하게 뭐뭐비하다 이런 식으로 부사가 형용사를 꾸미는 것과 부사가 동사를 꾸미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당하신 말씀이옵니다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지당하다는 것은 지극히 마땅하다. 이게 마땅할 당사자. 이럴 짓자, 지극할 짓자. 그래서 마땅하다라는 형용사를 갖다가 수식해 주는 거죠. 지극히 마땅하다. 그 다음에 이제 부사가 동사를 수식하는 말로는 자생하면 생기라죠. 날생자. 스스로, 저절로. 이렇게 동사를 이제 이렇게 꾸며주는 말이죠. 그래서 저절로 생기다. 이와 같은 형태로 수식구조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렇게 병렬관계. 병렬관계는 유사개념과 대립개념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유사개념으로는 뭐 부기라든가, 그죠? 부유하다, 용맹하다, 청명하다. 이렇게 비슷비슷한 개념끼리 이렇게 모아놓은 걸 갖다가 우리는 유사 개념이라 하고, 그와 반대로 이제 반대 개념, 빈부라든가 청탁이라든가 장단, 뭐 남녀 이렇게 반대되는 이렇게 대립되는 개념끼리 묶어놓은 걸 갖다가 이제 우리는 이제 병렬 관계, 단어의 짜임은 저러한 형태로 이제 구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단어의 이제 구성에 이어서 문장의 구성. 네, 문장도 아까 이제 뭐 주어 수로 이렇게 똑같이 나가는데 주어는 우리 영어로 서브젝트에서 S로 표현, 수로는 이제 V로 표시하고 요 부분은 아까 뭐 단어의 짜임과 뭐 형태가 비슷합니다. 뭐 꽃이 핀다든가 자, 우리 본문에서 이제 나오는 말이겠지만은 부모 출입 하면 부모가 이제 주어부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출 입은 수로에 해당되겠고 심필성기 새벽에는 은는으로 이제 끝나는 건 항상 주어입니다. 반드시 먼저 이거는 이제 요 일어날 길을 이제 꾸며주는 부사가 되겠죠. 그래서 먼저 일어난다 뭐 이런 형태. 그래서 앞에서 그대로 뒤로 이제 해석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주어 플러스 수 플러스 보어가 되겠습니다. 보어. 자, 이거는 SVC가 되겠죠. 주어와 수로 말하는 뜻이 완전하지 않을 때 이제 보어가 수로로 이제 쓰이는 것입니다. 여기가 주어, 여기가 이제 수로. 이게 이제 보어가 되는데 양약은 좋은 약은 쓰다 이 말입니다. 쓰다. 쓰다 그러면은 좋은 약은 어떻게 쓴지 이렇게 확실하게 문장 자기가 끝까지 설명이 안 되니까 이제 보호가 필요한 겁니다. 어디에 쓰냐? 입에 쓰다는 말입니다. 또 자, 구름은 이게 이제 주어고 뭐뭇이 뭐뭇이 되다 할 위자. 그다음에 그냥 구름이 뭐뭇이 되다 그러면 구름이 뭐가 되는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수로를 보충해주는 설명으로 보. 구름이
비가 되었다. 뭐 이런 형태로 쓰이는 것을 갖다가 주어수로 보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주어 플러스 수로 플러스 목적어가 되겠습니다. 자, 타동사를 사용할 경우 이제 목적 이런 경우는 이제 완전자입니다. 우리 동사 수로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일반 동사로죠. 일반 동사. 일반 동사일 경우 자동사와 타동사. 자동사는 완전 자동사와 불완전 자동사가 있는데, 자, 여기에 쓰이는 형태가 이제 완전 자동사예요. 보호가 필요가 없는 거. 여기 이제 제2형에 나오는 여기가 불완전 자동사. 보호가 필요한 경우. 그다음에 타동사도 완전 타동사와 이제 불완전 타동사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목적어가 이제 필요한 경우는 완전 타동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읽는다, 책을. 이와 같이 또 왕은 호 좋아한다, 즐긴다, 뭐를, 전쟁을. 이와 같은 형태로 쓰이는 것을 갖다가 이제 말하는 거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가 주어, 수로, 목적어, 목적보호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자가 물었다, 뭐를, 예를 누구에게 어놓자. 이와 같은 형태, 주어, 수로, 목적어, 목적보호 이와 같은 형태의 이제 문장 형태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이제 본문 해석에 필요한 문자의 짜임과 간단한 문장의 형식을 마치고 다음 강의에 이제 본문으로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